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콘텐츠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워낙 그 서울의 봄이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 흥행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유인촌 장관님께서도 뭐 콘텐츠나 이런 쪽에 언급을 좀 하셨다 보니까 이제는 좀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는 약간은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기존의 그 영화 산업이든 그 콘텐츠 산업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지 못했던 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의문이었던 게 콘텐츠 기업의 주가는 진짜 너무 안 가도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고구마 같은 느낌이 좀 강하긴 했는데 네. 네. 이번 기회로 좀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출발을 해주시죠 그러면. 네. 사실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던 게 콘텐츠리 중앙이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CJ CGV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좋았고 회복 국면 및 그 저가 매력 관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게다가 그 최근에 개봉을 했던 그 서울의 봄이 22일 개봉 후에 5일 만에 한 200만 명 정도 돌파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27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그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그 계속 그 콘텐츠나 영화 쪽에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지금은 좀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서울의 봄의 경우에는 그 천만 영화였던 그 범죄도시 3와 비슷한 속도라는 점이 좀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보니까 서울의 봄의 경우에는 한 450만 정도 되면은 BEP를 넘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450만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네. 이 BEP가 도달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돌파하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도 예측을 하긴 어려운데 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일주일 뒤는 굉장히 좀 바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콘텐츠리 중앙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서울의 봄에 따른 그 이슈가 부각을 받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콘텐츠리 중앙에 그 손자회사 플러스 M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플러스 M이라고 있는데 이 플러스 M이 100을 받아서 더 이슈가 된 건데 실제 제작사는 그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상장 기업이 없다 보니 손자회사인 그 지금 콘텐츠리 중앙을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M을 통해서 콘텐츠리 중앙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예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 연간 실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지금 서울의 봄에 따른 이슈가 부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해 이제 뭐 이두나 등 그 좋은 그 OTT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뭐 영화도 영화지만은 OTT적인 부분들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미디어 콘텐츠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달 20일 때 그 개봉하는 노량이 있습니다. 그 네.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노량이 있는데 이 이슈도 부각받게 된다 하면은 영화관 관련된 기업 들은 좀 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게 범죄도시 3랑 비슷한 속도로 서울의 봄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러한 속도를 봤을 때 다음 주쯤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요 종목만 보지 말고 다른 기업들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콘텐츠주, 극장주들 좀 주가 흐름 함께 짚고 갈까요? 전 굉장히 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게임주랑 비슷하게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는 2021년 당시 그러니까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당시 때 그 당시 때는 제이 콘텐츠리였습니다. 제이 콘텐츠리였고 제작사 미국에 있는 제작사 인수와 또 OTT 성장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1월까지 3만 원 후반에서 8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예,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8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주가가 이제 조정받았던 시기 때 그 넷플릭스 신작인 지옥을 공개를 하면서 이후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름을 나중에 좀 잘 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10월 24일 기준으로 10,510원까지 저점 갱신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덱스터의 경우에도 메타버스나 넷플릭스에 따른 그 파트너십 이슈가 있어서 콘텐츠리 중앙보다 그때 당시 때는 더 급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그 이후로 똑같이 그 디지털 콘텐츠나 미디어 영화 쪽은 비슷하게 흘러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GV 역시 장기 조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영화관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이 커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고 오히려 OTT 쪽으로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그 후반 때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영화관 산업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 OTT는 좀 더 가기는 했지만은 이후로부터 별다른 그 이슈나 그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됐다 보니까 네. 그걸 통해서 좀 주가가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극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사실 뭐 CJ, CGV도 그렇고요.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주들은 그래도 잘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적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거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7개 기업 가운데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가장 견고하거든요. 일단 AI 쪽으로 최근에 기대감이 나오곤 있지만은 넷플릭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AI 수혜주예요. 그거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를 시킬 수 있고 뭐 콘텐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주가에 따른 것이 이전에 그 넷플릭스 성장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주가를 같이 부양을 받고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체기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OTT는 계속 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관련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AI, 로봇 등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지금 영화나 콘텐츠 쪽은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 그리고 내년에 인하 가능성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투자 감점을 봤을 때 지금은 영화 관련된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력도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 상황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산업 자체가 OTT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했습니다. 맞춰져 있긴 했었고 OTT 성장이 굉장히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측이 되는데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정체기에 살짝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하면은 다시 좀 주가에 대해서 탄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관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회복됐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뭐 티켓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티켓 가격이 좀 비싸야지 말이죠. 굉장히 좀 비싸진 게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 심리도 굉장히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OTT 쪽으로 많이 그 대부분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승 탄력만 무언가가 더 있다면은 OTT 쪽엔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화관의 경우에는 뭐 크리스마스의 특수성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크리스마스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일정은 딱히 궁금하진 않았는데 예, 예. 알려주시니까 뭐 알고도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예. 콘텐츠 쪽에 개별적인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에는 3분기 때 그 매출액이 2,68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4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뭐 상승을 했고, 3분기 이후 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계속 좀 흑자를 달성을 했던 것이 주요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TV 방영이나 드라마 작품 외에 그 해외 판매가 좀 증가를 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범죄도시든 DP 시즌 2든 주요 포인트가 되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메가박스의 경우에는 이제 관람객이 증가를 했지만은 신규 그 시설 투자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지금 이 그 서울의 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받게 된다, 그 매출이 인식이 된다 한다면 이 부분은 그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뭐 콘텐츠리 중앙은 워낙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기업들 중에 이제 아센디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는데 지난 8월부터 지금 현재 주가를 했을 때 뭐 저는 동전주를 언급하기 싫지만은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600원이었다가 지금은 1,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9월 그리고 하반기 10개 이상의 라인업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라인업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OTT 스페셜 뭐 폭염주의보 그 그림자 고백 등의 라인업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라인업이 발표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특징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9월 26일 때 139억 원 규모의 그 제3자 배정 유상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유상자 결정했을 때 발행가액이 1,01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주가에 좀 어느 정도의 포착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상장 예정일이 1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었죠. 그 11월 27일이었는데 최대 주주가 당시 때 좀 변경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게 제작 영화 중에 더 와일드 야수의 정쟁이라는 그 개봉을 했었는데 15일 때 개봉을 했었는데 이게 뭐 그 누적 관객 수가 4만 명? 예,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됐고 지난 22일에는 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EL 그 에바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또 3자 배정 유증에 참여를 하면서 150억 규모의 좀 참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나비빌이 내년 1월 11일인데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거든요. 중간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든 지분 투자 기대감이든 지금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에 그 에바타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좀 특이합니다. LFP 개발 사업 생산 업체인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사업 확장에 대한 요인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전에 좀 철회를 했던 부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사의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은 투자 관점으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극장주도 살펴봐야 될 텐데 CJ CGV 쪽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뭐 대표적인 극장주니까요. 예, 굉장히 올해 말이 엄청 많았던 기업이고요. 이거는 진짜 그 역사, 그 올해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5%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출액은 사실상 별 차이는 없었지만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뭐 295% 증가를 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그 특징을 보였던 거는 코로나19 그 이전 실적을 뛰어넘게 된 것 중에 중국의 성과가 수익성 높은 그 광고 사업 매출에 대한 증가가 포인트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성과가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이게 네, 사실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인 게 보니까 중국의 매출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 해서 봤더니 영화 하나가 대박이 나면서 이게 이제 CGV 쪽 자체가 매출이 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네, 포인트죠.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영화 하나가 대박이 터져서 가는데 만약 우리 국내 영화에 뭐 대박이 터졌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비용이나 이런저런 측면에 대해서 봤을 때는 좀 크게 매출적인 부분, 그 수익적인 부분들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은 워낙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계속 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유지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좀 나중에 추후에는 리스크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중국 지역 쪽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89% 증가했다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뭐 흑자 전환을 했던 것도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국내의 경우에는 그 CGV가 영어 관람객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광고 사업 매출로 인해서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유지를 했지만은 4분기 때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라고 리포트는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때 봤을 때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겠지만은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줄지는 저는 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9월에 완료된 그 주주배정 유상자에 통해 연초 한 816%에 대한 부채 비율이 3분기 때 529% 수준까지 낮춰졌다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부채 비율이 653%니까 그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들로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9월 26일 때 CJ 올리브 네트워크 주식 지분에 대해서 고평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6월에 사실 그 1조 규모의 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를 했던 것이 이제 CJ CGV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주주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5,700억을 조달을 하고 나머지 지주사 CJ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자 등의 방법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나섰고요. 지난 6월에는 2,400억 규모의 유상자 실시 당시 1차 발행가액입니다. 1차 발행가액이 5,890원으로 좀 정해졌는데, 정정후 기준을 보니까 9월 27일 기준의 신규 상장 예정일이었습니다. 신규 상장 예정일인데, 사실 이러한 그 유상자를 좀 진행을 할 때는 신규 상장 예정일 이 거래일 전 때 권리 매도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2일 전에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만큼 빠졌고 이 거래일 전 권리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5,890원대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이 유상자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뭐 오래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그게 투자 관점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아래로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9월 25일 당시 때 3자 배전 증자에 대해서도 정정 공시가 나올 때 4,400억 규모를 10월 20일 때 상장하려 했지만은 법원의 불인가 처분을 통해서 통지를 받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좀 미비한 이 부분이 좀 리스크로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대부분 그 전에 그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CJ 올리브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때 그 평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올리브형이 있으니까라는 이슈를 했지만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금은 CJ 올리브형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때 안았고, 이전에는 분할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이슈가 그래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리브영에 따른 것을 좀 지주사든 뭐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CJ 올리브영에 대한 상장 기대감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J 올리브영에 대한 상장 이슈는 좀 더 밀어두시고요. 네. CJ가 기존에 좋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등하는 이유는 좋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은 반등하는 시점인 거지, 올리브영에 대한 상장 기대감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뭐 약간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관심 있는 종목들 있으실까요? 저는 그 모든 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CJ CGV의 경우에는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저 콘텐츠리 중앙이든 뭐 덱스터든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워낙 이제 낮은 주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매력도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 2년 정도 조정받는 거를 좋아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기업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콘텐츠 기업들은 매물대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매물대 위에 아주 가득 차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콘텐츠 자체는 산업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산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볼 만한 기업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뭐 이전에 코로나처럼 막 50%, 100% 이런 관점을 갖지 않고 그냥 나는 좀 적당하게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겠어 하면 오히려 지금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저는 놀랐던 게 그 매물 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영화 콘텐츠주에 대해서는 그 투자 관점의 저가 매력도가 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것은 그래도 연말이고 내년 초까지에는 좀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이제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저는 지금은 덱스터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덱스터의 경우에는 뭐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통해서도 뭐 제작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시각 효과에 대해서도 뭐 제공을 하는 그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던 것은 주요한 포인트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덱스터의 경우에는 뭐 사우디 그 비브 스튜디오스라고 있는데 이게 비브 스튜디오스의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제안을 좀 했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동사가 한 건 아닙니다. 동사가 한 건 아닌데 이 이슈가 있었는데 덱스터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에 비브 스튜디오와 버추얼 프로덕션 연합체를 좀 결성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모멘텀이 어떻게 붙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우디 쪽으로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 스위트홈2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스위트홈 생각하면 이진욱이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 생각해야 되고 뭐 무빙 생각할 때도 사실은 조인성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우리가 덱스터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